안녕하세요 여러분, 혼자서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지난번에 배운 레슨 A, B, C, D, E를 가지고요 테크닉 엑서사이즈, 손가락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. 수업만으로는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없어서요, 선생님이 이제 보충 교재를 넣을 거예요.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레슨 강의만 봐도 되지만요, 될 수 있으면 보충 교재 열심히 해주세요. 자, exercise number one. 연습곡 첫 번째예요. 높은 음자를 배워서 시작하고요. middle C고, D, C의 이유도 및 C, D, C, D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이 곡을 칠 때에는 손을, 신경 써셔야 돼요. 손목이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,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, 치면서 흔들어도 안 돼요. 손 모양을 신경 쓰셔야 해요. 자, 선생님 손모양 보세요. flat, 평평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손가락을 들어서, 이렇게 들어서 치셔야 해요. 자, 이제부터 테크닉 곡을 연습할 때는요, 박자기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.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박자기를 쓰지만 여러분들은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쓰셔도 돼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, 엄마나 아빠한테 꼭 여쭤보세요.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. 자, 연습할 때는요, 80, 80에서 먼저 시작할 거예요.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속도가 항상 같아야 해요. 자, 박자기를 켜고 Etude number one 준비되셨어요? Ready? 1, 2, 3, go! 이렇게 흔들면 절대 안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? 100. 100에서 줄 거예요. 20이나 올라간 거. Ready? 1, 2, 3, go! 두 번째 연습곡입니다. 1번이랑 비슷해요. 속도는 먼저 80에서 시작할 거예요. 80, ready, 1, 2, 3, go! 1, 2, 1, 2, 1, 2, 1, 2, left hand! 그래서 이 부분 잊지 마세요. 이렇게 세워서 치는 거 아니고요. 여기로 이렇게 쳐도 안 돼요. 어디로 치냐면요, 이 부분을 쓰셔야 해요. 자, 이번에는 100에서 다시 가겠습니다. Faster tempo. 1, 2, 3, go! 에튜드에서는요, C, D, E와 C, B, A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. 1, 2 다음에 3가 나오기 때문에, 자, 핸드 포지션은 똑같고요. 항상 손목에 신경 쓰세요. 손목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. 속도 80에서 갈 겁니다. 80 준비하시고
Ready? One, two, three, go! See me to see back again. Ready? One, two, three, go! Ready? One, two, three, go! Thank you.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.